최순실? 난 당연히 모르지. 또 싸늘한 레이저가 저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서 오전에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글쎄 포토라인에 여러 번 섰는데요.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부터 보시죠. 이번에 특검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인간이 불법 사찰하셨다는데 인정하십니까? 여전히 아직도 최순실 씨 모르십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하셨습니까? 민간인은 왜 사찰하셨습니까? 법정에서 충분히 인사가 설명을 하게 문체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감실 해체 주도하셨어요? 구속되시면 마지막 인처를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그 최순실 씨는 왜 자꾸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자의 저 날카로운 질문에 우병우 전 수석의 멘탈이 흔들렸다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자, 저는 이렇게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뭐 방송국 여기자를 왜 그렇게 노려봤냐 했더니 맞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때 기자들이 막 밀치면서 들어오는데 그 여기자가 갑작스럽게 가슴으로 확 다가와서 그래서 그렇게 봤을 뿐이지, 내려다 봤을 뿐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장면을 돌아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딱 서 있는 장면에서 여기자가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몇 초간 똑같은 장면에 쳐다본단 말이죠. 예.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갑자기 다가오지 않았어요. 딱 섰는데 마지막 그러니까 이게 구속되시면 마지막 인터뷰니까 이 대목에서 사실은 욱 하는 흔들리는 게 보이잖아요. 욱하는 예. 느낌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장면을 보시면 뭐냐면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데 계속 딴 데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요. 맞아요. 의도적으로 피하잖아요. 눈길을 계속 피하면서 이쪽에서 물어보면 저쪽 보고 이쪽에서 물어보면 이쪽 보면서 눈길을 계속 피하는 장면은 자기의 감정을 좀 다스리려고 했는데 예. 결정적으로 이 질문 아 진짜 가슴이 아팠던 질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딱 또 한 번 노려보는 장면.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꼬박꼬박 대답하는 사람은 아마 저 처음 봤어요. 실질도 진짜로. 저도 오늘 대답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게요. 지금까지는 대답을 했지만 오늘은 진짜 대답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우병우 수석이었습니다. 구속 전 마지막 인터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 이제 버럭 하고 그렇죠. 저렇게 이번에는 왼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번에 오른쪽이었는데 예. 민영수 원장님. 근데 저는 뭐 관상을 보는 관상 전문가 아닙니다만 오늘 봤을 때 저 정도의 자신감과 눈빛 정도면 반대로 생각해서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 결정적 증거를 못 찾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마 결정적인 근거가 없고 지금도 최순실 씨 모른다고 하고 있잖아요. 우 전 수석이.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가 아마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사법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내민 게 그 특별감찰관법 위반 사항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또 형량도 높더라고요. 뭐 5년 이하 징역이나 되고 그래서 특감법 위반 사항도 집어넣고 이렇게 한 게 그 혐의 네 가지 중에로 능가하는 게 아마 그 우병우 수석의 구속을 확실시 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증거 보완을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 우병우 수석을 정말 그 특검에서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워낙에 그 본인이 법리적으로 그 무죄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하니까 지금도 최순실 씨 모른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 최순실 씨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2014년 12월에 정윤의 문건이 터졌을 적에 예. 박관청 경정이 얘기했잖아요. 경찰 정보를 다루는 박관청 경정이 권력순위 1위가 최순실이고 2위가 정윤이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경찰 정보를 총괄하고 검찰 정보를 총괄하고 하는 민정수석실의 그 담당 민정비서관인 우병우 비서관이 몰랐다? 그 최순실 씨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아따 그때는 자 100번 양보하더라도 그러면은 작년 7월에 보도가 첫 보도가 나오기 전에 안종범 수석이랑 다 해서 이 특별 이석수 특감이 갔다가 준비할 적에 이석수 특감한테 형 어디 아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K미르재단의 모금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안종범 씨하고 이렇게 안종범 수사가 이렇게 연락하고 했는데 그때도 최순실 씨를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은 당연이라는 얘기. 아니, 당연히 모르죠. 뭐 이렇게 얘기. 이게 상식적으로 당연히 거짓말하고 있죠. 제가 보면. 예. 준비하신 건데 이거는요? 예, 백 변호사님 이제 네. 특검이 수사 기간을 한 일주일 앞두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했다는 네. 것은 굉장히 수사하기 어려웠다 뭐 이런 네. 것의 반증일 수도 있는데 내부에서는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 현재? 사실 특검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우병우 수석은 저번에 특검이 시작하기 전에 검찰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한번 불러서 팔짱 끼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 할 때 깡통 전화기하고 자료 아무것도 확보를 못했어요. 당시 또 정관 관련 혐의였잖아요. 그렇죠. 정관 관련 혐의만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개인 비리는 다 뺐습니다. 예. 영장 청 범죄 사실에서. 그러니까 특검이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해서 지금 어찌 보면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병우석 관련된 조사를 한 건데 지금 특검에서 스모킹 건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지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예. 첫 번째로 혐의가 총 4개인데요.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민원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했다. 근데 알고 묵인했는지 자기는 무능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네요. 거기다가 김종 전 차관의 전횡을 그것도 알고도 묵인했다. 그것도 몰랐다고 하면 참 이것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예. 거기다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문체부 인사 그 5명 정도 날렸던 거. 그것도 자기의 정상적인 업무범이었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참 난감해져요. 거기다 특별감찰관법 위반 정도가 지금 굉장히 유력한데 아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최준 씨 그 시크릿백에서 나왔던 그 인사 관련 자료 파일들 그것도 그게 스모킹 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만 그게 실제로 우병우 선한테 건너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네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뭔가 관련된 혐의 너무너무 많은데 하다못해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것도 있더라고요. 작년 10월 24일 날 태블릿 PC가 저녁에 세상에 공개된 날입니다. 오전에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얘기했었잖아요. 예.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그것도 우병우 선이 관여했다는 그런 의혹도 나오나 그것도 딱히 뭔가 혐의를 입증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되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마 영장 발부 여부는 뭐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지금 그래도 보고는 있지만 사실 특검 입장에서 확실한 한 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셨던 개헌 카드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을 좀 전환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개헌을 기획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먼저 대통령의 개헌 발언부터 지난 10월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 얘기를 그때 독일에서 최순실 씨랑 통화도 했고 뭐 개헌 카드 예. 얘기도 했었었지만 저거를 지금 우 전 수석이 개헌 카드를 제안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거잖아요, 연정. 네. 그 당시 이제 개헌 논의가 왜 나왔냐면 지금 그때 이제 미르와 K스포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비리가 터지고 또 최순실 문제에 대한 일이 터지니까 결국 이제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상황을 바꿔야 된다. 이제 그 카드로서 이제 개헌 카드 들고 나왔는데 사실 예. 그 전에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개헌을 하게 될 경우에 모든 블랙홀이 되기 때문에 개헌은 적절치 않다. 이런 게 대통령의 입장이었습니다. 확고한 입장이었는데 문제는 저런 카드를 이제 쓰려고 하니까 그날 이제 그 국회에 나와서 저 개헌 입장을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제가 누가 보더라도 사실 좀 정략적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의 개헌 카드를 꺼내 드니까 이거는 뭔가 국면을 좀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 비리 자체를 좀 희석화시킨 것이다.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문제는 저게 하루를 못 갔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JTBC가 태블릿 PC를 보도함으로 해서 결국 저 개헌 카드는 없었던 것으로 됐고 사실은 저 개헌 카드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도 모 참모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 이거는 개헌 카드는 지금 상황에 정략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결국 우병우 수석이 강력히 밀었다는 것이죠. 자, 그 왜 밀었겠는가?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자기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옥죄는 여러 가지 이제 압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풀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개헌이기 때문에 자꾸 우병우 수석이 개헌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국면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종근 의원님, 저기. 네. 우전석 측은 그냥 단순한 자료 수집이다. 뭐 이렇게 단순하고 뭐 이런 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개헌 논의 회의에 참석했다는 게 그러니까 무슨 여죄가 아니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럴 수 있죠. 국정이니까 그건. 그런데 문제는 핵심은 이겁니다. 왜 개헌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그 회의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바로 국정농단이라는 부분.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이러이렇게 해서 드러나면 안 되니까라든지, 혹은 최순실 씨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희석시키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그 회의석상에서 나왔다면 그 회의에 참석한 우병우 수석이 최순실 씨를 모른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이 회의 참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회의를 참석했다. 개헌 국면으로 바꿔야 된다는 회의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회의에 분명히 최순실 씨가 관련된 언급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회의에 참석한 우병우는 최순실 씨를 모른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 이게 지금 사실은 핵심입니다. 예, 민원장님,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이 뭐 개헌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외교부 공무원 인사에까지 관여했다라는 보도도 쏟아지고 있는데 예. 이래서 민정수석실이 대통령의 흥신소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아니 뭐 사설 탐정 심부름꾼도 아니고 참 도가 지나친 건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무튼 메르스 사태 때 중국 관광객이 확 줄어드니까 그걸 갖다가 단체 관광객 비자 수술을 면제를 1년 동안 해준 걸로 했습니다. 저 민간인 사찰로 여기. 예,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그 계약직 직원 인건비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그 이 외교부에 그 공문을 보냈어. 앞으로는 업무협조를 하라고 그러면서 청와대를 수신처에 참조로 넣었거든요. 이걸 이제 청와대에 대한 항명으로 본 거예요, 항명으로. 예? 감히 하는데 뭐 청와대 이런 그 명령을, 공문을 갖다가 참고하라고 청와대가 이런 공문을 보내? 이런 항명으로 보고 여기에 관여된 외교부 담당 공무원하고 상견을 갖다가 좌천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청와대 마음에 안 들면 민정수석실에서 이렇게 공무원들, 직업 공무원들의 신분을 갖다가 파리 목숨 날리듯이 저렇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흥신소라는 소리를 듣고 입맛에 맞는 인사들하고 나중에 검증도 대통령이 갖다가 하면서 누구 좀 알아봐줘 하면은 그걸 갖다가 나중에 다 검증 맞춰가지고 사후에 보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철성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민정수석실에 다 통과된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청와대 흥신소란 소리를 딱 듣기에 딱 알맞는 그런 사례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마지막 키를 가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